안녕하세요. ITC입니다. 이전 영상을 통해서 크롬 원격 데스크톱을 통한 PC 제어에 대해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설정된 PC를 핸드폰으로 제어하는 방법을 정말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크롬 원격 데스크톱에 대한 설정이 필요한데요. 우측 상단의 카드를 보고 따라 하셔도 좋고, 지금부터 속성으로 알려드리는 설정 방법을 보시고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단계. 크롬 설치 검색창에 크롬이라고 입력하시고 누르시면 바로 다운로드를 진행합니다. 설치를 바로 진행하시면 되고 설치 완료 후에 크롬을 실행해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사용하시는 계정 입력하시면 로그인이 가능하죠. 동기화 사용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너뛰고요. 다음 크롬에서 원격 크롬 원격 데스크톱이라고 검색합니다. 최상단에 있는 링크를 입력하시고 내 컴퓨터의 액세스 눌러줍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크롬에 추가하시고 확장 프로그램 추가까지 진행합니다. 다음 여기에 나오는 동의 및 설치를 눌러주시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도 설치하셔도 됩니다. 이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컴퓨터 이름으로 지정되나 원격제어, GPC 이런 식으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핀번호 간단하게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원격 제어 GPC가 시작하는 중으로 되어 있고 조금 기다리면 온라인으로 상태가 변경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핸드폰에서 진행합니다. 플레이 스토어 및 애플 스토어에서 크롬 원격 데스크톱을 검색하여 설치하시면 되고요.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PC에서 로그인한 Gmail 계정과 그리고 현재 핸드폰에 로그인한 Gmail 계정이 같다면 원격 설정을 완료한 PC의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없으시다면 이쪽 버튼을 누르시고 계정 추가를 누르셔서 계정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격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눌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최초니까 핀번호 입력해 주시고, 다음에 바로 연결하고 싶으시면 아래 체크 눌러주시면 됩니다. 바로 화면이 나오죠? 이렇게 줄여주시고, PC에서도 이 컴퓨터와 공유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모드는 마우스를 움직이시는 거 보시면 그냥 빈 공간에 드래그 형태로 움직이시면 마우스가 움직입니다. 터치 모드로 쓰고 싶으시다면 세 손가락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시면 상단에 바가 나타나는데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면 터치 모드로 변경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터치로 쓰실 수 있는데 터치의 경우에는 화면이 너무 작아서 원하는 곳에 클릭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확대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클릭하시면 좀더 정확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터치 모드보다는 이 마우스 모드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클릭은 한번 누르시면 그냥 일반 클릭이고 두번 누르면 더블 클릭입니다. 어렵지 않죠? 만약에 우클릭이 필요하시다면 두 손가락을 한 번에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시고
텍스트 문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우클릭하시면 오른쪽 버튼을 쓰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키보드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블클릭해서 혹시 드래그가 필요하시다면 클릭을 하시고 꾹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꾹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줄이시면 화면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키보드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세 손가락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줍니다. 그럼 상단의 버튼에 키보드 모양이 있어서 아래에 바로 키보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이런 식으로 바로 쓰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특수키가 필요하신 경우, 뭐 ESC나 탭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걸 누르셔서 화상 키보드라고 입력하시면 하나 뜨죠. 그럼 이거를 눌러주시면 화상 키보드가 나오시고 새로 된 화면이 불편하시면 상단바 내리셔서 돌리시면 됩니다. 필요하신 거는 아까처럼 이렇게 쓰실 수 있고 옆에 있는 홈 버튼, 뭐 엔드 버튼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탭 쳐셔도 되시고요. 뭐 어려운 건 없으니 앞으로 많이 사용해 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십니다. 아, 그리고 만약에 핸드폰에 연결할 수 있는 블루투스 키보드 또는 마우스가 있다면 바로 핸드폰에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니 사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